팡팡팡 나라에는 낮은 음자리표와 높은 음자리표 두 개의 성이 있었어요. 낮은 음자리표 성 밑에는 빨간집, 주황집, 노랑집이, 높은 음자리표 성 위로는 초록집, 파랑집, 남색집, 그리고 보라집이 있고, 흰 피부를 가진 52명과 검은 피부를 가진 사람 36명, 전체 88명의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. 높은 음자리표 성의 캔디 공주와 낮은 음자리표 성의 팡팡 왕자는 징검다리 가운도를 건너야만 만날 수 있대요. 짜잔! 새로 나온 캔디 팡팡 음악 이론은요, 스토리텔링으로 되어 있는 음악 이론 책입니다. 짜잔! 이렇게 뒤를 보시면 이 뒷면에 12권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목록이 적혀져 있어요. 나는 이 부분이 배우고 싶어 하는 부분들을 선택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. 본권 88페이지 그리고 부록까지 포함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음악 이론의 페이지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. 총 104페이지라고 합니다. 그런데요 친구들, 가격이 비쌀 것 같다고요? 하지만 놀랍게도 4,000원이라고 합니다. 그리고 책 속의 책, 이 책을 마무리하는 워크북까지 들어있다고 합니다. 총 16페이지로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캔디팡팡 음악이론은요, 정말 책에 아낌없이 투자를 했는데요. 보시면 겉에만 컬러풀한 게 아니라 이렇게 속까지 컬러풀하다는 겁니다. 속도 컬러풀한데 심지어 스티커북까지 아주 큼지막하게 고퀄리티로 들어있는 책이라고 해요. 그리고 책 속에는 이 문제의 해답지와 꼬마 친구들이 한 번 더 머릿속에 각인시켜줄 오답노트까지 준비해봤습니다. 앞으로 12권의 캔디팡팡 음악이론의 이야기들을 여러분들 한번 만나보세요. 재미있는 스토리와 교훈으로 이루어지고 동시와 동요 그리고 스티커로 펼쳐지는 캔디팡팡 게이름 도 많이 많이 기대해 주세요. 캔디팡팡 실력팡팡 캔디팡팡 음악이론 우리 함께해요.